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 화장품이 대체 왜 세럼과 앰플 형태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요즘 비타민C 화장품을 구매를 하려고 한번 찾아보면 사실 대부분의 비타민C 화장품들이 크림이나 토너 타입 혹은 에센스 타입보다는 앰플이나 세럼 타입으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 성분 중에 비타민C 순수 성분인 아스코빅 애시드가 있는가 하면 유도체 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비타민C 유도체 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순수 비타민 종류인 아스코빅 애시드를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 중에서는 거의 앰플이나 세럼에 이러한 아스코빅 애시드 성분이 배합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스코빅 애시드는 열과 빛에 굉장히 취약한 성분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성분이고 조금만 좋지 않은 환경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 비타민C가 다 분해돼서 우리 피부에 비타민C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대체 왜 비타민C 화장품이 앰플과 세럼이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비타민C 성분이 굉장히 좋고 우리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주고 재생에도 도움을 준다면 토너 단계부터 세럼, 에센스, 그리고 각질 제거 단계에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크림 단계나 로션 단계, 그리고 클렌징 단계까지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앰플이나 세럼 타입의 화장품에만 이 비타민C 성분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타민C 화장품에 비타민C 성분을 배합해야 되는데 이 비타민C 제형을, 그러니까 비타민C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타민C를 세럼이나 앰플과 같은 제형에 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 성분과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비타민C 성분을 여러 가지 제형에 넣어놓고 이 제형이 얼마나 안정성 있게 비타민C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 관찰을 했습니다. 물론 보관 온도는 다 다르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서 8주 동안 이 제형에 있는 비타민C의 상태를 관찰을 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제수를, 그러니까 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앰플과 세럼에 배합되어 있는 비타민C 성분이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제대로 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는 실제로 특정한 제형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제형이 바로 앰플과 세럼과 같은 제형들입니다. 앰플과 세럼과 같은 제형들은 주로 실리콘 오일 성분을 베이스로 함유하고 있고 물과 같은 성분들이 최대한 적게 배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럼이나 앰플 타입의 제형을 선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C는 빛보다는 사실 온도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 조건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조건에서 제대로 잘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비타민C 화장품을 제대로 보관할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비타민C 화장품을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는 비타민C의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우리 피부에 전달되는 비타민C 양을 최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시면서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사실상 비타민C 화장품처럼 온도에 취약한 화장품 그리고 온도에 민감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냉장 보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냉장 보관 상태로 화장품 자체가 유통될 수 있게 애초에 냉장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이 비타민C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비타민을 안정화시켜서 완벽한 형태로 화장품에 배합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길 바랍니다.